중단을 재단하기 전에는요, 한번 데려줘야 됩니다. 재단하기 전에는 한번 데려줘야 원단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요즘 원단들은 안 줄어드는데, 옛날 원단들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싹 가려가지고, 그래서 재단합니다. 밋밋이 쪽을 항상 자기 앞쪽으로, 이쪽으로. 밋밋이를 맞춰야 되겠죠. 이쪽은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제 패턴을 놓고 재단을 할 거거든요. 앞판을 먼저 뜨고요. 이렇게 뒷판 떠도 되겠네요. 됐으면 골지를 맞춰야 돼요. 그리지 않고 바로 뜨겠습니다. 뜰 때는요, 여기를 맞춰야 돼요. 주름선을. 7인치죠. 여기도 7인치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골지를. 그래서 이제 바로 자릅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주름선이잖아요, 주름선. 4분의 1만 아파가지고 이것이 뒤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으로 맞아야 됩니다. 여기가 3인치, 4분의 3이잖아요. 여기가 주머니까지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오네요. 이게 제 그 뒷판 사이즈예요. 몸판. 제 작업복 사이즈거든요. 이게 미디가 37, 이제 기장이 37, 고마대가 11, 안기장이 27, 허리가 34, 힙이 40, 이제 부리가 7인치.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몰입선입니다. 지금 그리고 다트는, 적은 다트는 3인치, 여기는 3인치 4분의 3, 4인치. 그래서 여기다 다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앞주머니는 한 장으로 쓸 거예요. 주머니 원단이 있으니까. 원단이 없으면은 이쪽만 이렇게 묶아대를 대가지고 안에는 TC천으로 해도 되는데, 뭐 원단이 남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쪼가리 원단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앞판 주머니를 띄겠습니다.
여기다가 주머니 베이스가 주려고요. 요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보면 주머니가 덮이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만 이 색깔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희접을 주고. 그러면 이제 희접을 줄 때는 더블로 줘야 되겠죠. 요리 바뀔 거니까. 요리 바뀔 거니까 더블로. 이제 이렇게 막히는 거죠. 네, 빼내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주문이 여기가 박았고요. 이렇게 제가 자주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오락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것만 정상적으로 나오면 되겠죠. 이건 이제 박아서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 이것만 배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럼 다시 또 여기다가 노란색을 넣어줄까요? 이렇게 반만 되게끔 해가지고. 반만 나오는 게더 멋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을 이렇게 접으면 더 멋있을 것도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주머니 배색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배색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배색이 조금만 이렇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머니를 여기다가 배색을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안 박으려다가 박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낯지선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패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맞는 거죠? 이렇게만 이렇게 놨을 때 희접이 1cm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시접하고 여기가 맞아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박았을 때 주머니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만 나오게끔. 너무 많이 이렇게 나오면 촌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만 나오게끔 하려고요. 그래서 앞판을 이제 주머니를 만들면 되겠는데요. 심지 붙여줄 거예요. 테이프를. 많이 늘어난 다들 테이프 이게 실크라고 그러거든요. 실크 옛날에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박을 때게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주머니 박으면은. 왜냐면 주머니니까, 주머니에서, 다트 끝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좀 오면 되겠죠? 그러면 6인치 되나요? 6인치. 한 가운데 붙죠? 이쪽도, 이것은 다트를 먼저 잡아가지고 주머니를 그려야 됩니다. 피판 다트부터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반대다리 가면 됩니다.
주문 몇 장이죠? 이쪽 주머니부터 짤까요? 이렇게 되니까 주머니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주머니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그대로 잡고 뒤집어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여기 낯질을 맞춰줘야죠.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트 잡아주고요. 뒤쪽으로 가게. 조금 이따 이 시접은 잘라낼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일단 박아주고요. 박은 데까지만 가십시오. 박은 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쪽도 이렇게 되잖아요, 주머니가. 주머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잡고, 이렇게 뒤집으면 되거든. 뒤집어서,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 낫지 있는 데까지만. 낫지가 맞죠? 여기가. 안쪽으로, 주머니 쪽으로. 주머니 쪽으로, 이쪽으로 스티치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다려와가지고 다시 박을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주머니를 박아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머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맞네?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접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제대로 안 넘어갑니다. 아이롱을 했을 때는. 그래서 이걸 잘라주는 게 이렇게 이만큼. 주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약간만 보이게끔. 많이 보이면은 약간 좀 촌스러워요. 좀 다듬어 주고요, 이렇게. 곡선이 좀 제대로 나왔죠. 이쪽은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만들면 상당히 멋있을 것 같은데요. 주머니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될 거니까. 주머니를 박아 넘겨야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놓고.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1인치 정도만 내려와가지고. 좀 이따 박을 때 시접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머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놓고, 박아서 뒤집어야 되겠죠. 주머니는 여기서 3인치 반 정도 내려오면, 3인치나 3인치 반 정도 내려오면 좋습니다. 저는 3인치로 할게요. 3인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3인치, 여기가 입술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6인치를 맞추면 되겠죠. 6인치에 제일 많은 거니까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여기가 6인치인데 이렇게 6인치죠. 입술에다가 배색을 넣어주면 더 멋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자르겠습니다. 이쯤에서 같이 잘라서 넣으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박아가지고 당겨도 되고요. 이렇게 박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박아주고 넘겨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스티치를 놨는데요, 여기는 입술이 이렇게 접어지니까 스티치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갈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 중간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중간에다 놓고 가야 되겠지. 노루 하나로 딱
위쪽을 더 신경 쓰지 말고 이쪽 처분 쪽을 더 신경 쓰십시오. 이쪽으로 하면은 넘어져서 닦거든요. 이 시접이 좀 정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이 넓이의 반이 여기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면 이놈 5mm, 이거 5mm, 이것도 5mm. 이 정도 되겠죠. 이게 지금 박은 선이 보이면 안 되니까, 이거. 그 선에다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이 넓이하고, 여기 넓이 있잖아요.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같아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넘어오니까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떨어지네요, 지금. 오늘 좀 늦게 떨어진 것 같아요. 제끼면 되겠죠, 이렇게. 제끼면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멋있는데요. 이 사이에다 놔줘야죠. 여기다가.
주머니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박을 겁니다. 이렇게 쪽으로. 박을 때는 항상 여기 두껍잖아요. 이걸 밑에다 놓고 가면 높이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위에 높이하고 아래 높이하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박은 자리에다 가면 되겠죠. 이걸 조금 넘어서 1cm로 그래서 한번 재봐야죠. 총 기장을 한번 재보고요.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갈랐을 때 시접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허리는 34죠. 34 허리가 그래서 34 딱 맞습니다. 힙이 40입니다. 40 좀 타이트하게끔 딱 했을 때 힙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고 밑에 있고 그리고 댕고 달고 마이다데 달고 지퍼머 달고 오비 달면 끝이죠. 지퍼를 달아줘야 되냐면 지퍼를 달아줘야 되는데 우선 여기만 먼저 박습니다. 여기다가 노루발다가 뭉쳐놓고요. 여기 갈 때 일직선으로 쭉 나가야 됩니다. 반대다리. 반대다리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갈라가지고 지퍼만 달면 됩니다. 지퍼 달고 오비 달고.
벨트 보면 3인치로 자르면 됩니다. 3인치.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열 개는 아홉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지표도 이렇게 지표를 안 보이게 박았잖아요. 지표 숨겨져라고. 박았으면 댕고에다 박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1mm 정도. 여기 밑에서 잡아주고요. 이렇게 한 2mm 정도 떨어지게. 밑에 지금 파카랑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폰으로 발로 해야 되는데요. 하나 그냥 해버립니다. 이 박힘선이 이만큼 오고요. 한 2mm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탄 것 같은데, 지표 올라탔어요. 너무 들어갔네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기는 한데요.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빼주겠습니다. 밖으로. 하나만 대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바로 이렇게 놓고 이제 빼도 됩니다.
빼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덮어지게. 지퍼를 잠궜을 때 이렇게 잠궈보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죠. 그럼 여기를 때리면 돼요. 마이다 대쪽을. 이 탱고를 뒤로 제껴줘야 돼요. 뒤로 제껴주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가운데서 그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내리고요. 밑에 치가, 위에 치가 밀리면 안 되겠지만, 안 밀리게 밑에 치를 딱 잡아주고요. 오비를 먼저 달고 할 걸 그랬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비를 먼저 달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은 박아줘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요. 같이. 여기까지만. 지퍼를 잠갔을 때, 마이크가 딱 끼웠을 때, 일자로 편안하게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편안하게 떨어졌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노루발 하나만큼 자기 위치를 변동해준다, 이쪽. 몰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래서 빨리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잡고 내려서 여기까지 갔죠. 근데 여기서 헐떡에 이렇게 감각적으로 당기게끔 해서 놓고 그걸 다 단 겁니다. 지금 다 됐는데요. 다 됐고 마이크를 달아서 지퍼 안 벌어지고요. 지금 벌어지지 않고 벨트 사실 때 그냥 일자로 떨어지고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힙합 틀고 다리만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옷이 완성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멋진데요. 봐서 멋지니까. 이렇게 채웠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멋집니다. 제가 제 옷을 만들어 놓고도 멋지다고 해보겠던 처음입니다. 괜찮죠? 저 같은 경우는 뒤에 여기를 거의 앞으로 똑같이 했어요. 힙이 없기 때문에. 힙이 큰 사람들은 뒤에를 올리는 거 제가 재단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뒤에를 1인치나 2인치 3인치 정도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앞쪽으로 올렸어요. 배가 좀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으니까 여기가 채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채이면 보기 싫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